네가 나서는 힘 받고 싶을 때 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제작진이 볼 때는 솔비 씨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여서 저요?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제가 요즘에 좀 화제의 중심에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. 무슨 화제죠? 뭐예요? 무슨 화제죠?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. 제가 어저께 선배님을 마침 만나고 왔어요. 죄송해요. 네. 맞아, 그 얘기 하려고. 네. 어떤 화제? 안 끊으려고 제가 잠깐 뭐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제 그 연말에 네. 이제 공간에서 이제 그 케이크를 만들었어요. 그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현대미술의 이제 거장 그 잽 쿤스의 작품하고 솔비는 이제 오마주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오마주를 밝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약간 야 저거 뭐 표절 아니냐 이래가지고 약간의 되게 맞는 말. 해주셨어요. 아, 내가 앞으로 뭘 하더라도 좀 더 무게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야겠다라는. 그래서 그 어떤 케이크에 대한 트라우마도 극복해서 오늘 저희. 빵도 넣어줘가지고 맛있게 먹었잖아. 케이크까지 아, 맛있게 먹었어. 그래요. 논란이었거든요. 나도 사실 이 논란을 그러니까. 몰랐어. 근데 내가 어저께 방송하기 전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요. 젊은 분들은 되게 관심이 많다 그러더라고. 예. 그래서 알죠 이 논란. 그래서 알죠 이 논란. 네, 알고 있습니다. 진짜 이게 저기 뭐 확인하라고 젊은 층이 알고 좀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더라고요. 로봇가 AI 같아요. 잠깐만, 근데 지금 어떻게 봤어요? 이런 거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? 유튜브에서 봤어요. 근데 그래. 어떻게 생각을 해요, 찬희 씨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? 이 논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마음이...